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안경을 꼈어요. 왜냐하면 제 쓰이거리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백발하고 나서 이게 아직 생얼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안경을 끼고 나왔습니다. 안경 벗어달라고? 어쨌든 일단 오프닝부터 할게요. 네, 막내 사생활 39번째로 돌아온 아이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코트를 입어달라 해가지고 코트를 입었는데 회사가 따뜻해가지고 지금 좀 더워서 일단은 입은 샷을 보내고 벗도록 할게요. 더워가지고 덩. 헛코트 오랜만에 코트 입었는데 초반에 좀 어색했는데 입기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아휴, 덥다. 자, 여러분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와서 좋네요. 오늘도 어김없이 볼이 빨갛구만. 더워져가지고 볼이 또 빨개졌어. 시각이 나쁘냐고요? 아니요, 그냥 패션이죠. 뿌염할 때 됐다고요? 맞아요, 뿌염할 때 됐죠. 뿌염해야죠. 아, 볼이 또 왜 이렇게 핑크냐. 아유 참. 안경 가슴에 그렇습니다. 아, 볼이 너무 빨개. 아, 미치겠네. 오늘도 볼이 왜 이렇게 빨개. 아. 볼이 너무 빨갛네. 복숭아 같다고요? 복숭아빵? 안경 낄래. 안경 끼니까 되게 초등학생 때 같아요. 그죠? 초등학생 때 뿔테만 끼고 다녔거든요. 볼빨간 정인빵, 복숭아빵. 머리가 하얘서 북극여우 같아요. 북극여우? 사막여우 아니고? 이제 북극여우야? 뭐 북극여우도 귀엽지. 똑똑해 보여. 지니어스 빵. 학교 신입생 같다고요? 아, 약간 대학교 새내기 같은가 오늘? 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오늘 대학생 룩 입은 거예요, 저. 그러면 캠퍼스를 입었다나? 현진이가 팔찌 새로 만들어졌어? 아니, 아직 새로 만들어졌는데 제가 아직 만들어 달라고 부탁은 안 했어요. 점액추 하나만 해줘. 점액추? 뭘 추천해줄까? 저 오늘 그거 먹었거든요. 필릭스 형이랑 그 계란볶음밥에 삼겹살에 김치 구워 먹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삼겹살 드시기 바랍니다. 삼겹살은 너무 맛있어. 저는 소고기보다 삼겹살입니다. 돼지고기. 전 돼지고기 좋아합니다.
용복이 형이 요리해줬냐고요? 맞아요. 계란볶음밥은 용복이 형이 해주고 제가 고기랑 김치를 구웠습니다. 피부 왜 이렇게 좋냐고요? 피부요? 부모님께 감사할 따름이죠. 농담이고요. 지금 볼이 너무 빨개요. 볼이 분홍색 됐어. 볼 분홍색이야. 볼왜 이렇게 빨개 오늘? 입술도 분홍색, 분홍빵, 핑크빵, 볼빨빵. 피부 관리 어떻게 하냐고요? 전 그것만 알아요. 아침에는 클렌징 폼 하면 안 된다 했어요. 저녁에만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줘가지고. 저는 저녁에만 클렌징 폼 합니다. 맞아, 오늘 팬미팅 사진 나왔구나. 맞아요, 그 맞죠? 그 탐정 팬미팅 사진 나온 거 봤어요? 잘 나왔더라고. 기대되는구만, 팬미팅. TMI 뭐가 있을까? 오늘 안경을 쓸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경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한 개는 약간 철로 돼 있는 그런 안경 하나 하고, 한 개는 투명 안경하고, 한 개는 검은색 안경, 이 검은색 안경이 있었는데, 세개 중에 오늘 뭘 써볼까 하다가, 검은색 안경을 쓸까 하다가, 사실은 안 쓸려 했어요. 근데 오늘 얼굴을 보니까, 검은색 안경을 써야겠더라고. 그래서 검은색 안경을 썼습니다. 안경 안 써도 민낯 잘생겼다고요? 그래?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은가? 안경 안 써도 이쁘구나. 안경 벗는 게더 이쁘다고요? 그러면은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한번 해줄게요. 네. 막내 형탑 비하인드 알려줘. 그 막내온탑에서 그 후기에 나오는 안무 있잖아요. 그 안무 사실은 거기서 짰거든요. 거기서 창빈이 형이랑 찬이 형이랑 같이 짠 거거든요. 거기서 즉석으로 짜가지고. 근데 감독님이랑 회사 스태프분들이 다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 안무를 쓰기로 했고, 결국 그게 막내온탑의 안무가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비하인드고요. 비하인드 또 뭐가 있을까? 그 망령탑 약간 디테일이 좀 있어요. 제가 계속 선글라스가 달라져요. 어떤 선글라스인지, 어떻게 선글라스가 달라지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면은 다 달라요. 막내 형탑 500만 넘었어. 아, 맞아요. 되게 되게 많은 분들이 봐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나 깜짝 놀랐어. 어제 찬이 형이 갑자기 저 부르는 거예요. 막내 형탑 조회수 딱 부르면서 얘나 벌써 500만이 됐다고 이러면서,
뭐야, 벌써 500만이라고요? 이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스프를 한번, 네. 이렇게 되게 좋아해 주실지 몰랐어요. 고마워요. 너무 고맙습니다. 1일 막내 온탁 중이야. 감사합니다. 손왜 이렇게 조그마냐고요? 저손 작다고요? 어디 가서 손 작단 얘기 안 들어봤는데. 손 제일 큽니다. 안경 써야지. 아, 그리고 제가 또 내년에 특별한 거 들고 왔어요. 이게 다 뭔지 알아요? 짠! 이거는 시그고요. 이거는 MD. 네. 싶어가지고 막내온탁 때 같이 한번 스테이랑 보려고 들고 왔습니다. 야, 이게 저 아까 살짝 보긴 했는데 저는 와, 이거 이 사진들이 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너무 잘 나왔어, 나. 창의 형도 진짜 잘 나왔고. 민우 형도 이거 아주 그냥 아주 기깔나게 나오셨어요. 응? 기깔나게 나왔어요. 다 하는 척 보는데, 창빈이 형도 진짜 잘 나왔고. 기깔나게 나오네. 이거 봐, 이거. 난 금발이 좋았는데. 아, 여기까지 말할게요. 아, 물론 흑발도 좋은데. 한이 형, 한이 형도 진짜 잘 나왔어. 한이 형이 아, 잘생겼네. 한이 형 잘생겼구나. 용복이 형도 잘 나왔고, 진짜 잘 나왔어. 이게 정말 소화하기 어려운 머리인데, 용복이 형참 소화를 잘했어요, 그죠? 잘 나왔어. 아, 요, 잘 나왔네, 아주. 섹시 광지. 너무 잘 나왔어. 그리고 전에요. 아, 전잘 나왔나요?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잘 나온 것 같아요. 일단 파란 머리구나. 네, 잘 나온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다르죠. 이것도 보고 싶었고, 제가 또 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거든요. 아, 이거! 여기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 이거 아직 못 봤거든요, 제대로. 이거 못 봐서 이거 오늘 꼭 봐야겠어. 다른 형들 사진이랑 제 사진을 못 봤어. 오늘 봐야지. 이게 너무 궁금했어. 와. 그때 되게 다들 잘 나왔는데. 잘 나왔네. 아, 맞아. 이때 제가 여기 앉아있는데 제가 이때 신었던 게 뮬이란 말이에요. 자꾸 뮬 벗겨지려 해가지고 근데 안에 뮬 안에 이제 막그막 기모 들어있고 겨울에 신는 뮬 있잖아요. 그런 뮬이었어가지고 발에도 그래도 너무 이쁘다. 잘 나왔네. 잘 나왔어. 용복이 형왜눈 감고 있냐? 야, 촬영 잘 났네. 이거 진짜 잘 났다. 잘 났네. 야, 피자 먹고 있네. 햄버거도 있네. 이거 잘 났네. 이거 진짜 잘 났다. 잘 났다, 이거. 잘 났네. 진짜 잘 나왔구나. 창빈이 형잘 나왔는데, 전 창빈이 형이 그 카메라를 들줄 몰랐어요.
승빈이 형 카메라 뭔가 안 어울리는 아니야 아, 잘 어울리지 잘 어울리는데 난 창빈이 형이 다른 물건을 들줄 알았는데 카메라를 들더라고. 카메라는 당연히 승빈이 형 거일 줄 알았어요. 저는 승빈이 형이나 현진이 형 거가 있구나 했는데 승빈이 형이 카메라를 들더라고. 약간 놀랬다 이거죠. 아, 이거 잘 나왔네. 아, 이거 잘 나왔네. 잘 나왔다. 아, 현진이 형은 강아지 없구나. 강아지랑 같이 찍었네. 강아지 너무 귀엽다. 이거 잘 나왔다 이거. 야, 잘 나왔네. 오. 이 사진 좋다. 환영 잘 나왔다. 다잘 나왔네. 다 잘생겼네. 아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룩? 좋아하는 스타일에 오신 것 같아요. 너무 이쁘다. 용복. 오, 용복스. 오, 예, 용복스. 아, 잘 나왔네, 이거. 잘 나왔네. 오, 승민. 오, 이거 뭐야? 오, 이거 뭐야? 완전 섹시 강지처럼 나왔네. 이 사과 뭐야, 사과? 어? 잘 나왔다. 오, 나야, 이거? 뭐야? 잘 나왔네? 잘 나왔다, 이거. 잘 나왔다. 제가 사실은 그 약간 사진 찍을 때 정면으로 잘안 찍거든요. 왜냐면은, 제 얼굴이 약간 그눈그 약간 미아래가 좀 달라가지고 제가 정면 보고 잘안 찍는데, 아, 이거 정면 보고 처음으로 찍었는데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왼쪽 얼굴이 잘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항상 왼쪽 얼굴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사진 찍을 때. 정면으로 찍은 거는 거의 뭐잘 없었는데 정면 찍은 거 생각보다 잘 나왔네요. 저도 정면에 가야겠다. 아, 잘 나왔다. 잘 나왔네. 아, 맞아요. 제가 원래 오늘 쓰려던 안경이 이런 안경이었어요. 이런 안경. 근데 오늘 그냥 검은색을 썼어요. 잘났네. 가져야 돼. 또뭐 있지? 가방도 있구나. 편지 같은 건가? 이건 뭐지? 아, 오. 아, 이게 사진이었구나. 이야. 이게 필릭스 형이에요. 스테이,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이번 공연을 함께 즐겨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함께해요. 이렇게 적혀있네. 어플 인식하면 어? 아, 진짜? 오. 어플 인식하면 뭐 나온다는데? 어? 아, 이게 AR 카드구나. 어떻게 하는 거지, 그게? 응? 이거 AR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AR 카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플을 깔아야 된다고? 어플 어떤 어플이에요? 스트레이 키즈 AR 어플? 깔아봐야겠다. 스트레이 키즈 AR 이게 된다고? 신기하나?
넣었어. 페이스 아이디의 단점. 이건 창빈이 형이고, 아, 얘 이름 다 적혀 있었구나. 한이 형. 한 명씩 다 봐야지. 승민, 현진, 반찬, 펠릭스, 내 거. IN. 근데 리노 형이고. 한 명씩 다 봐야겠다. 다운 받는데 시간 좀 걸리구나. 내 폰이 느리는 건가? 안경 끼면 페이스 아이디 안 눌리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 한번 해볼까? 안경 끼고? 안경 끼고 돼? 오, 되네? 뭐야, 되네? 되는구나. 왜 되는구나. 오, 신기하다. 되구나.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 나 나름 최신 폰인데. 데이터를 해서 그렇구나. 사진 뮬 신은지 모르고 왜 맨발이지 이랬는데. 맞아요, 뮬 신었습니다. 아침에 많이 부으면 안 되더라. 어? 맞아요. 어디 한곳 부어 있으면은 잘안 되더라고. 저도 잘안 됐어요. 그러면 이거 AR 티켓 까는 동안 나 이제 시그 봐야지. 이게 시그인데. 시그. 어, 나다. 나랑 한이 형. 어? 뭐야? 아니네? 아, 다 펼치는 거구나. 시그인데 잘 났네. 달력도 있다. 여기구만. 캘린더도 있네요, 이렇게. 이거 처음 봐가지고 오늘. 승규가 찬영이구만. 잘났네. 뒤에도 사진 있네. 아, 현진, 아, 2월달에 현진이 형이고. 잘났네. 다잘 나왔구만. 이게, 이런 것도 있구나. 우리가 올해 목표 그런 거 적어놓은 것도 있구나. 스윗. 잘 나왔네. 이거는 유닛 사진. 5월. 오, 뭐야, 이거 잘 나왔다. 잘 나왔는데? 코가 아주. 더우니까 에어컨 틀자. 더위 먹지 않게 만난 거 먹기. 창비. 내가 마지막이구나. 그렇네. 잘 챙겨 먹기. 그래요, 저 얼마 전에 콩 먹었어요. 잘했죠? 근데 많이는 안 먹고 편식 좀안 해보려고 콩 먹어봤습니다. 근데 맛은 없더군요.
맛은 없었어. 여기 사진. 이건 사진첩인 것 같은데, 볼까? 아, 근데 또 잘났다. 찬이 형 책 안 읽는데, 책 읽지. 아름다워, 이거. 뜯을 수 있는 거였어? 뭐야? 뜯을 수 있는 거였구나. 이게 뜯을 수 있는 거였어. 이렇게 보면. 응? 어떻게 뜯는 거래? 이렇게 뜯는 거였구나. 와, 신기하네. 여기다가 뭐 쓰는 거고. 그럼 내거 뜯어봐야지. 사진 접고다가. 티켓 AR 티켓 다. 아, 그 짜폴라 누구냐고요? 폴라 누구냐고? 아, 맞아요, 현진이 형이에요. 현진이 나 안 나왔네. 자, AR 카드 열어봅시다. 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렇게 웅장하게 나오네. 주변을 잘 살피고 항상 주의하여 플레이해 주십시오. 우와, 이거 뭐야? 소리도 돼 있나? 소리도 있나? 어, 이거 뭐야? 불량 소리. 우와! 뭐야? 잠깐만, 아, 잠깐만. 불량 끄고. 사라졌어. 우와, 신기하다. 소리 들리나? 우와. 와. 네. 안녕. 와, 신기하다. 와, 세상이 이렇게 발전했구만. 야, 이거 멋있네. 다른 것도 움직이나? 아, 이것만 움직이는 건가? 아우, 뭐야. 내 것도 한번 봐야지. 야, 세상이 이렇게 발전했구만. 아, 이거 잘 나왔네. 아, 이때, 아, 이때도 파란 머리구나. 파란 머리네. 그림자 때문에 안 되나? 왜 안 되나? 뭐야, 왜 안 돼? 응? 왜 안 되지? 왜 내 거 안 돼? 다시 해봐야겠다.
왜내건안 돼? 왜내건안 돼? 뭐지? 왜안 되지? 불 껐다 켜봐야겠다. 다시 해볼게요. 오, 된다. 그래, 있다. 없다. 그래, 안녕. 안녕. 아, 신기하다 이거. 아, 이런 거 신기하다. 와, 재밌네. 뭐, 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조금 리뷰해봤어요. 재밌네. 아, 재밌다. 신기하다. 재밌네. 댓글을 좀 읽어볼까? 오, 뭐야, 소리 나와요? 후드 한번 써달라고요? 후드? 썼습니다. 완전 스테이라고. 재판매해 줬으면 좋겠다고요. 요즘 버블에서 반말하는 거 편해졌냐고요? 사실은 아직도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냥 저는 반말을 쓰다가 존댓말 쓰다가 이렇게 할래요. 그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전 승민이 형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승민이 형이랑 한이 형, 한이 형 둘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안경 벗자. 오케이. 안경 좀 오래 썼으니까. 반말이 더 좋다고요? 너 편한 대로 해. 돼요. 감사합니다. 세상이 밝아진. 안경 벗으니 인물이 훤하다고요? 그래요? 잠깐 벗고 있을까? 오케이, 알겠어. 졸업하는 소감이요? 졸업하는 소감? 졸업하는 소감? 사실 시간이 되게 빠르게 흘러간 것 같아요. 제가 데뷔했을 때만 해도 엊그제 같은데, 데뷔하고 막 입학식 했을 때만 해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이라는 게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벌써 21살이라니 믿기지가 않는다. 졸업식 날 뭐 시켜 먹을 거야? 졸업식에는 짜장면이죠. 짜장면 먹어야죠. 오늘 낀 반지 보여달라고요? 오늘 낀 반지? 오늘 뭐 항상 똑같이 묵주 끼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 반지 낍니다. 잘 끼고 있죠? 스테이 잘 보이죠? 네. 아, MD에도 반지 있다고요? 아,
진짜 은인가 보네. 여. 잠 끼고 있을까? 내 건 아니지만. 이쁘네. 이쁘네. 5만 원이라고? 5만 원? 비싸네. 이쁘다. 아주 반짝반짝 빛나네. 머리색이랑 똑같다고요? 예쁘다. 이거 보니까 사고 싶죠? 샀을라나? 같이 낀 거 잘 어울리, 묵주 반지랑 잘 어울린다고요? 오케이. 될 수 있으면 하나 껴보, 제가 한번 껴보도록 하죠. 될 수 있다면. 정인아 누나도 각인 반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문구 추천해줘. 정인이 관련된 걸로. 저 관련된 걸로요? 그럼 뭐 스트레이 키즈로 해주세요. 스트레이 키즈 추천합니다. 영어로. 이해나 행복한 추억 때 행복한 70이라고. 이게 뭐야? 아니야, 이런 거 묻지 마. 이게 뭐야? 오늘 불이 왜 이렇게 빨개? 그러면 아 무조건 71억 맞아요. 사실은 71억을 원했는데 맞아요. 71억으로 행복한 추억을 만들겠습니다. 71억이 근본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경 잘 어울린다고요? 감사합니다. 자주 써줄게요. 왼쪽 볼, 오른쪽 볼 어디가 더 말랑해? 오른쪽? 오른쪽이 더 말랑한 것 같기도 하고. 둘 다 말랑한 것 같은데. 아닌가? 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감자칼 어딨냐고요? 아 맞아, 형들 창빈이 감자칼 어딨는지 아냐고요? 맞아요, 저도 궁금해요. 감자칼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과일 잘못 깎거든요. 그래서 감자칼로 깎는데 감자칼이 없어져가지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하나 새로 사야지 뭐. 볼살 없는 게 좋아, 있는 게 좋아? 이게 때마다 다른데 그 무대에서는 약간 볼살 있는 게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무대 조명이 얼굴에 비추면은 가끔씩 여기가 너무 홀쭉해 보여가지고 무대에서는 볼살이 좀 있는 게 낫고 사진 찍을 때는 확실히 좀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는 탈부착 해야겠네. 맞아, 이게 다 방법이 있다고요. 아, 농담이고. 눈썹 보여달라고요? 눈썹. 아, 근데 오늘 고기 구워 먹었더니 머리에서 고기 냄새가. 깐머리 대 덮은 머리. 아, 이건 좀 어렵다. 원래는 제가 깐머리에 좀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백도 때좀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쁘진 않네? 이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 번 봤는데. 때마다 다른데, 얼굴이 좀 부어있다, 눈이 좀 부어있다, 이런 날에는 좀 덮은 걸 선호하고, 아, 오늘 얼굴 상태가 좀 괜찮다, 붓기도 없고, 눈도 안 부었다, 이럴 때는 탁 깐머리를 선호합니다. 근데, 웬만하면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덮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파란 머리 대 금발. 아, 이것도 어렵다. 저는 파란 머리도 좋았는데, 전 지금 머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백발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할수 있는 세계가 더 많아지니까 백발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금발이 좋다. 무조건 파란 머리? 다 다르네. 백발 만세. 빨강 머리는? 좋아하는 머리가 다 다르구나. 탈색할 때안 아팠냐고요? 네, 안 아팠어요. 그러니까 재작년? 2019년에 되게 제가 염색 많이 했잖아요. 그때는 진짜 머리가 정말 탈색할 때마다 머리가 뜯어지는 느낌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바람 활동할 때 흑발로 덮어서 머리를 좀 쉬다가 다시 이제 파란 머리 백도로 이제 파란 머리를 했는데 그때도 머리 딱히 안 아팠어요. 그때 한 탈색 두번 했는데 그때도 머리가 안 아팠는데 사실 이번에 또 백발로 빼야 된다 했을 때 백발할 때 사실 좀 불안했어요. 아, 진짜 너무 아프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백발할 때도 생각보다 안 아팠어요. 그리고 색도 빨리 빠져가지고, 되게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다. 그래서, 안 아팠는데, 지금 또 염색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모든 색다 해달라고요? 될수 있다면. 데뷔 초 영상 보면 볼살 말랑 뽀둥이야 정인이. 맞아요. 그때는 약간 볼살이 많았죠.
안경을 없는 거냐고요? 아니, 안경을 없어요. 안경을 없습니다. 네. 패션이니까. 안경 이제 벗어달라고? 알겠어요. 머리가 이렇습니다. 지금 생얼이냐고요? 네, 생얼입니다. 생얼이에요. 어? 아... 머리가 점점 검정색 된다. 아, 맞아요. 지금 뿌리가 좀 많이 자랐는데. 네, 그렇습니다. 뿌리가 좀 많이 자랐습니다. 바지 뭐 입었냐고요? 오늘 회색 회색입니다. 오늘 회색 회색으로 오겠어요. 세트로. 세트로 회색 회색으로 입었어요. 탈색머리 유지하기 힘드냐고요? 탈색머리 유지하기 힘드냐? 탈색머리 머리가 조금 끊기긴 하죠? 조금? 아, 저는 근데 이제 좀 머리가 좀 덜 끊기는 편인데 탈색은 머리가 좀 잘 머리가 정말 좀 약하신 분들은 잘 끊기긴 해요. 정인이 생일 다가온다. 맞아요. 저 이제 곧 생일이 다가오네요. 그렇네요. 고3인데 응원해주라. 아, 이제 고3이신 분도 있구나. 고3. 힘들지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좀 고3 때 저는 고2였지만. 아, 근데 그 친구들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는데 고3 때 정말 많이 힘들어했는데 친구들이 정말 고3 때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대학생도 응원해 달라고요? 과제가 많아서 힘드시죠? 네. 응원합니다. 제가 열심히 응원해 줄게요. 직장인들도 응원해주라. 아, 매일 이렇게 직장 다니시느라 힘드시죠? 월요일이 안 왔으면 좋겠죠? 네. 제 응원 받고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뭐 이거 다 응원하겠네, 이거? 오늘 꿈에 전화 왔다고요? 좋았나요? 좋았으면 좋겠네요.
아, 월요일이 아니라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인가? 월요일? 표준어가 뭐야? 월요일이야, 월요일이야. 뭐가 표준어지? 사투리인가? 월요일이 사투리인가? 아니, 잠깐만. 월요일이 사투리인가? 월요일이 사투리인가? 또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월요일에, 월요일이 표준어라고? 아, 오케이. 월요일이 표준어구나. 아, 월요일이 사투리지? 그래. 그럴 수 있죠. 월요일, 일요일. 그래. 이게 표준어였어. 맞아. 월요일. 오늘 월요일. 여러분, 오늘 월요일. 오늘 월요일. 아,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이게 사투리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니까. 월요일. 이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사투리밖에 안 된다고요. 제가 이거 아무리 표준어 이게 처음 받았을 때 이거 읽어보라는 친구가 보내줬었거든요. 친구가 딱 이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라는 거예요. 하고 보자마자 이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 뭐야 이랬어요. 사투리 나오는데 이랬어요.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냥 보자마자 그렇게 딱 나오더라고. 이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표준어. 그죠? 잘하지 나. 블루베리 스무디 해보죠.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이거 맞지? 이거 맞죠? 블루베리 스무디. 아휴, 안 된다.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아휴, 안 되는데? 잠깐만. 뭐지?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아닌데, 이게? 어떻게 하더라?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아, 이거 아닌데, 사투리잖아, 이거.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아니, 어떻게 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잠깐만. 이거 표준어가 뭐야? 블루베리 스무디는. 잠깐만. 블루베리 스무디 이게 무슨 말이고? 블루베리 스무디 이거 아닌데? 이거 너무 기계 같잖아.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방금 표준어 같았다. 그죠?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아닌가? 하, 모르겠다. 그래, 뭐, 사투리 쓰는 게 뭐. 난 어쩔 수 없나 보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자문다랑 졸려, 이것도 맞아. 아닌가? 아닌가? 이거부터 사투리라고. 아유. 나는 팥찐빵. 나는 팥찐빵. 어우, 봐봐. 블루베리 스무디. 아, 이게 서울 말이에요.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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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표준 말. 오케이. 잘 배웠어.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오케이.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오케이. 아니야? 그냥 사투리 쓰자고? 오케이, 알겠어. 그냥 사투리 쓰자, 그래. 적어주세요. 이거는 표준 맞죠? 적어주세요. 사투리 쓰자. 오케이, 알겠어. 사투리 타임 하자고요? 사투리 타임? 이거 막상 또 하자고 하면 내가 잘 못하거든.
스토리타임. 좋아, 그러면 나도 옛날로 돌아갈까? 안경 각 쓰고. 어때? 내 좀 초딩 때 같나? 네가 가라 하와이 해달라고? 네가 가라 하와이. 정이 봐 문나. 아, 막 기억나. 다들 왜 사투리 써요? 초딩 같다고. 찐경 아직 있냐고요? 찐경 아직 있지. 못 버렸어. 못 버리겠더라고. 너무 그거를, 그 안경을 내 언제부터 쓰더라? 중2 때부터 썼는데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 침대 밑에 놔뒀습니다. 원래 그 뭐 잘 때 안경 보통 막 침대 옆에 두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안경 아예 그냥 침대 밑에 놔뒀어요. 오, 나 왜 이렇게 사투리 잘 쓰냐? 교복도 찐경도 버리지 말자. 오케이, 참고해 둘게요. 아, 왜 이렇게 사투리 어색하냐? 사투리 완전 자연스럽다고요? 감사합니다. 마, 좀에 귀엽구만. 뭐래? 뭔 소리예요? 서울 사람 다 됐네. 맞아요. 저 이제 서울 사람 다 됐습니다. 이제 사투리 잘 못 쓰겠어요. 전 원래 사투리 안 쓰잖아요. 그죠? 이에 2승 해보자고요? 저 이에 2승 잘해요. 이에 2승, 이에 2승, 이에 2승, 이에 2승, 이에 2승, 이에 2승, 이에 2승. 맞죠? 서울 사람 다 됐다니까. 잘하,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내가 한 게 아니었어? 이에 2승, 이에 2승, 이에 2승, 이에 2승. 이거 아닌가? 그거 사투리라고? 아, 이게 사투리였어요? 아, 이거 되면 부산 사람이라고. 아, 이거 경상도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서울 사람들 다 똑같다고? 그런 거였어? 몰랐네. 서울 말은 이랑 이가 구분이 안 돼. 아, 그런 거였구나. 아, 몰랐어요, 저는. 저는 이게 맞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아, 몰랐네. 이에 2승, 이에 2승, 이에 2승, 이에 2승, 이에 2승 다 이거예요? 오 마이 갓, 몰랐네. 나는, 저는 이게 당연히 그 표준말인 줄 알았지. 아, 몰랐네. 부산 사람인 거 증명했네. 아이, 그래, 맞아요. 전 부산 사람이니까. 사투리 연습하는 아기파.
1, 2, 3, 4, 5, 6, 7, 8. 이게 다르다고? 어? 아이폰 12 미니 배터리 쓸만해? 이 폰이요? 제가 쓰고 있는 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딱 적당한 것 같은데. 저는 괜찮아요. 아, 1, 2, 3, 4, 5, 6, 7, 8. 아, 이것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표준은 뭔데요? 1, 2, 3, 4, 5, 6, 7, 8. 그냥 이거야? 5, 6, 5, 6. 1, 2, 3, 4, 5, 6, 7, 8. 그렇네. 그래요. 뭐 그런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이해해 주실 거죠? 이제 댓글 한 다섯 개만 읽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부산 사람들은 1에서 8까지 내려간다고? 그런 거구만. 먹방 해달라고요? 먹방?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에 뭐 하고 싶냐고요? 생일에 케이크 하나 큰 거 사가지고 혼자 다 먹고 싶어요. 저 자신 있거든요. 케이크 엄청 좋아하거든요. 오늘 OOTD 올려달라고요? 고민해볼게요. 한번 고민해볼게요. 캡처 타임? 오케이. 캡처 타임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은 총 다섯 개를 할 텐데 안경 끼고 다섯 개랑 안경 벗고 다섯 개 할게요. 자, 안경 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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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지? 오케이. 안경 벗고. 오케이. 뭐하지 이제? 아, 이거 해야지. 머리카락 같아. 됐다. 오케이. 그리고 뭘까?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제 뭘까? 오케이.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브이앱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한번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많이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